전화 와서 그냥 자기 어떤 인생 털어놔요. 내 인생의 어떤 고충과 이제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아, 이 오빠가 많이 힘들구나.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전화 받아주고 들어주고 뭐 기도해주고 이러기 시작했어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. 별아, 너는 지금 아직 너무 어리고 아직 좀 이렇게 순수하니까 나중에 너가 남자도 다 만나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아보고 결혼은 나랑 하자. 오. 그러시는 거예요.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닌데. 근데 이게 봐봐요. 지금 이제 제가 결혼 발표하고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하니까 뭐 우와 이거지. 그때는 뭐야? 그러니까요. 뭐 어쩌고. 얼마나 뜬금없어요. 완전 뜬금없죠. 네.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이게? 한 7, 8년 전이요. 아니 근데 사실 어느 정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요? 오빠 워낙에 캐릭터가 좀 이렇게 많이 짓궂고 장난 많이 치고. 아 그냥 그러는. 저는 술주정인 줄 알았어요. 술 먹고 이렇게 늘 막 우는 사람도 있고. 오해할 수 있어요.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오빠가 술만 먹으면 좀 이렇게 좀 약간 대시하는 좀 이런 버릇이 있나?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렇게 진지하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딱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내가 혹시 행동을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내가 너무 쉽게 보였나? 왜 그런 거 있잖아요, 여자들은. 뭐 아니, 그럼 좀 정색을 하던가, 뭐 좀 짜증을 내던가. 그래서 그때 정색을 한번 오빠, 이럴 정도로 제가 뭐 이렇게 착하게 여지를 주었냐고. 이렇게 남녀 사이로 다가오는 건 아닌 것 같다. 저는 오빠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빠한테 관심이 없어요. 네. 단호했네요. 네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 뭐래요? 되게 자존심도 상했을 수도 있고 좀 무안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뒤로 정말 전화가 안 오기 시작했는데 방송국에서는 또 보잖아요. 그렇죠. 되게 어색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막 그냥 그래 별아 안녕 뭐 이러고 지나가고 저도 아유 오빠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지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그럼요. 되게 그럼요. 이거 방송하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보더라도 어색한 사이들이 있어요.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요. 오늘도 있어요. 여러분 찾아보세요. 예. 그러세요, 그러세요.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이제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하하가 너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한다. 네, 그래서 뭐 그때 제가 좀 약간 분명하게 한다면 했던 그 행동이 좀 오히려 더 좋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걔는 정말 요즘 시대에 뭐 찾아볼 수 없는 뭐 약간 뭐 이런 얘기하면서 걔 진짜 여자다, 뭐 너무 괜찮은 여자다,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칭찬해주는 건 고맙지 이러고 그냥 별로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올 초에 들어갔군요. 어느 날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요 바로 옆에 있어요? 아니요. 방송국에서 경고해요. 경고입니다. 방송국에서 경고해요. 대기실에서 이렇게 협의한 게 없어서 쳐다보는 게 죄송합니다. 집에서 제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자고 일어나면 몇 시지? 뭐 전화 온 거 있나 하고 보게 되잖아요. 네. 봤는데 그게 몇 년 만이죠? 몇 년 만에? 5년? 5년. 4, 5년 만에. 네, 4, 5년 만에.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딱 와 있는 거예요. 별아, 나 동훈이야. 널 좋아해. 그게 끝이에요? 아니, 그냥 5, 6년 만에 그 문자 아니 이제 그러고서 한 세 통이 와 있었어요. 일단 별아, 나 동훈이야. 널 좋아해. 그리고 우리 이제 결혼할 나이야. 서로 딴 데 있었으니 이제 제자리를 찾자. 근데 지금 이게 로맨틱하지만 별이 입장에서는 정말 맞아요. 5년 만에 갑자기 다른 분으로 문자 왔는데 아침에 눈 떴는데 왜? 네, 어땠어요? 뭐야?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또 술을 마셨구나. 그쵸. 그래서 이 오빠는 변한 진짜? 게 없구나. 그래서 오빠 이제 그냥 오랜만에 반가움을 표시라고 생각했어요. 이것조차도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못하고 크크크 오빠 너무 오랜만이에요. 반가워요. 진짜 역시 변한 게 없네요 오빠는. 뭐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쳤어요. 슬슬 세뇌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. 세뇌! 예. 오늘 뭐해? 딱 그래요. 그래서 저 교회 가요. 그랬더니 몇 시에 끝나요? 그래서 몇 시쯤 끝나요? 그러면 우리 신당동 떡볶이 먹으러 갈까? 지금 계속 문자를 하나씩 톤으로 읽고 계세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정색하고 제가 오빠랑 왜 떡볶이를 먹어요? 뭐 이런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하죠. 신당동을 싫어해요. 뭐 이런 수도 없고. 아, 네, 뭐.
아, 네, 뭐 이따 뭐 제가 뭐 상황 봐.